잠시만요. 야, 이거 유레카 공부법 뭐야? 화장실에서까지 본다고? 레전드인데 이러고 보는 거 이명 학생 아니야? 야, 이거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대선 올패스가 찍혀있는데 그 누구를 선택해도 든든한 러닝? 잠시만요. 정혁이야? 야, 저 러닝맨터 여기서 왜 나와? 잠시만. 블랙맨? 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3학년도 프리패스 시장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 입시신이다. 힙합신이 아니라 입시신이다. 사실상 쇼미더머니 10보다 더 핫하지 않나, 입시신이. 과연 인강 사이트들은 어떻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떤 가격, 어떤 감성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인강패스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된다면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플레이온 메가패스 미가스터디부터 확인하러 가시죠. 런칭 기념 특별가. 자, 10월 25일 월요일 마감. 자, 이마트 시군형 인정? 런칭 기념 특별가다. 한 10만원 깎아주는 감성이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과일장사 감성이지. 기본적으로 프리패스도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시기마다 다르다. 영화관에서도 조조 할인 이런 감성 있잖아. 약간 이런 감성으로다가 8일 정도 빨리 결제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낸다. 영원 메가패스. 자, 메가패스가 어느 순간부터 업계 최초로 환급 가능한 거죠. 근데 민민민우도 환급 출신입니다. 라떼 이솔스 300%. 저때가 메가패스가 30만원 대였어요. 과연 이번에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메비우스의 띠. 와, 지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가스터디 가려고 했는데 대성 마이면 아니 다시 메가스터 이투스 갈까 아니 다시 이렇게 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입시판에서 돌고 도는 망령 마냥 이 입시판 망령들을 이 메비우스의 띠로 형상시키면서 메비우스가 아니라 메비우스의 띠로 지렸죠. 영업 메가패스. 그리고 바로 옆에 광고 영상 아시죠? 와, 개. 야, 지렸다. 잠깐만, 후수 컨텐츠 잠깐만 할게요. 잠시만 책장 본. 야, 뭐야 왼쪽. 왼쪽 왜 자셔? 불 켜고 왜 자셔? 눈 나빠지셔. 그러니까 슈바 24시간 스카를 가면 뭐하냐? 자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메가패스를 끄는 뭐에 자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은근히 없어. 그래서 위에를 이거 많이 쓴다니까, 위에? 교재를 위에 졸라 올려놔, 인정? 책장 훈수를 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지금 간질간질하네요. 와! 야, 이거 너무 넘사한데? 야, 잠깐만요. 안유진 레전드 방송. 야, 유진 안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이 고이 애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인정? 잠시만요. 야, 이거 유레카 공부법 뭐야? 백이범 강의를 보면 유레카야, 인정? 약간 이런 걸 형상화했네, 인정? 현실 반영 지렸다. 아이패드 살짝 세워두고 이때가 우리 학생들이 순공 시간 체크. 야, 그냥 저기서 환장을 하잖아. 최대 준비생까지 예체능까지 포괄한 메가패스란 거죠. 야, 안유진님이 그 미대 준비하시나 보다. 미대 준비생 연기까지 나왔네. 야, 왔잖아 얘들아. 예체능까지 저격한다, 인정? 잠깐만, 무용까지가? 야, 수우파까지 가는 거야? 레전드인데? 와, 씨, 이것까지 본다고? 잠깐만, 이거 자기 전에 민민민 아니야? 야, 잠시만, 이거 자기 전에 중독서 진짜 맞지 않냐 얘들아? 민민이 형 새벽 슈바 떠올라서 알림 보고. 형 너 앉아? 형 왜 앉아? 형 왜 지금 깨있어? 이거네. 이게 근데 얘들아, 이러고 나면은 새벽 4시에 보잖아? 6시까지 잠 안 와. 학교 갈 때 잠을 안 자고 가. 1교시 2교시 처자잖아. 이것까지 현실 반영을 했다? 지금의 어떤 메가패스는 조금 더 학생들 공감대 다가가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까지 본다고? 레전드인데. 야, 잠깐만, 이거 맞아요? 똥 싸면서 인강 본다. 와, 이건 유튜브인데. 야, 옆칸에도 똥 싸기 때문에 소리 줄이고 볼 텐데. 아니면 무지성아 옆판. 버즈 끼고 있어? 대성 보고 있어? 잠깐만, 이러고 보는 거 이명 학생 아니야? 레전드인데? 플레이온 메가패스. 와! 플레이온 메가패스. 이제는 공부도 놀이다. 메가패스와 함께 공부하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공부가 이제 놀이가 된다. 같이 즐겁게 공부하자, 이런 감성이 좀 담겨있는 메가패스의 홍보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과목별 최강 강사진 한 자리. 일단은 어떤 회사든 최강이야. 과목별 두 번째 강사 절대 없어. 다 1타야. 모두가 1타야. 사실 고2 친구들은 막 유명하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모르거든. 죄송합니다. 나와야겠다. 미안하다. 각 과목별 1타 선임들 최상단에 현재 위치하고 선임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훌륭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뉴페이스. 아, 일단
이적 시장인데, 와. 일단은 메가스터디는 실루엣으로 알 수 없게끔 해놔. 이게 실루엣이 큰 의미가 없어. 아니 머리가 심즈야 심즈. 메가는 실루엣으로 공개를 안 하려고 해. 메가스터디는 타사의 이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메가스터디의 성장세가 가장 좀 가파르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선생님들을 이적시키는데 그 이적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탐구 쪽도 좀 보고 있고 의외로 국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미미노 뇌피셜은 탐구와 국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어떤 강사분은 메가패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 중에 공범이 있어, 공범이. 공범을 찾아야 돼, 공범. 이 영상 올라갈 때 핵심이 지금 각 사이트에서 제시한 선생님들 그 사이트에서 강의를 올리지 않아. 중간에 이적 기간 자체가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나 고위분들이 이게 중요해. 이 선생님이 있다고 했는데 결제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100%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 심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해야 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쨌든 저 중에 여러 명은 모르지만 한 분은 확실히 메가패스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측은. 그냥 제 순전히 뇌피셜이에요. 합격이라는 목표에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메가패스 황급장.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영원패스. 황급 대상 이거 개중요해. 같이 확인해보죠. 황급 대상학교. 그렇죠. 서구현! 메가패스 해라! 메가패스가 인정하는 서구현. 일단 뭐 의대죠. 참 많아 보여도 어렵다. 그지? 어? 아이고 하늘의 별따기죠. 치대도 다 줘. 한의대, 약대 이번에 인원 많잖아. 수의대 싹 다 100%. 의치한 약 수까지. 그리고 인솔 중에 일부. 우리가 흔히 말한 흔히 도는 그 워딩의 기준으로는 세종대가 인솔 커트라인 요 마지노선이 아닌가. 아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서울도 굉장히 일부 대학교만. 그리고 특수대학교, 경찰대, 사관학교 3사, 국군사관학교까지. 이 학교에 합격만 하면 100%입니다. 메가패스 영원으로 즐길 수 있어요. 받을 때 국룰이 뭐냐면 엄마 카드로 신청하고 내 통장 받아. 인정? 엄카로 긁고 내 통장으로 받아. 약간 요런 느낌. 황급 이거 노려야지 얘들아. 무조건 노려야지. 와 수능 만점자가 메가패스 들었다? 이러면 1000%인데 50만원이다 그러면 일단 500만원에 추가 상금 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의 1000만원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도 뭐 응하고 이러면 무조건 1000만원 좋게 넘게끔 받을 것 같아요. 수능 만점은 절대평가는 1등급 기준입니다. 영어 90점인데요? 만점이야. 영어를 틀려도 만점 처리. 가격은 과연? 자 지금 8일 동안은 52만원. 업계 유일 인강 학습 전용 템플릿 갤럭시 탭 A7 64기가 같이 탭 결합 상품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 마이맥으로 가시죠. 드디어 100%. 아 우리도 100% 한다. 메가만 100% 하냐. 대성도 100% 한다. 대성 올패스. 갤럭시 버즈 2 전원 제거? 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황급 미션도 이렇게 깨알같이 견제고 한번 날려주고 메가스터디 황급 주요 대학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고현 감사합니다. 가격부터 나왔네 여기는. 여기는 강사분들보다 가격 먼저 나와서 반대야 메가랑. 52 vs 35. 야 오감성으로 가는구나. 일단은 메가나 대성이나 오르긴 올랐어.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그만큼 두 회사 다 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35. 야 이거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대성 올패스가 찍혀있는데 지역을 다 먹겠다. 우리는 모든 지역 올패스다. 약간 요런 감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대성은 광고 영상보다는 일단은 댓글을 선배들의 약간 좀 그 피드백을 좀 반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누구를 선택해도 든든한 러닝 잠시만요. 잠깐만. 야 이건 뭐 저격이야? 야 저 러닝메이터 여기서 왜 나와? 잠시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야 이거를 여기서 나온다고? 직접적으로 워딩을 쓴다고? 이건 알지 않을까? 나왔죠. 컴퓨터 국어 킹승리. 너의 성적이 임계점을 뛰어넘게 해주겠다. 이런 감성. 안광 지배철 한석원. 와 되게 오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영어 보겠습니다. 나왔죠. 공감영어 서울 경기 98%. 와 압살났다. 사회 누적 수강생 최단 기간 내 100만 명 돌파. 사회 탐구 지금은 임정환 시대. 어차피 결국은 윤도영. 강의들을 아무리 찍먹해도 결국 돌아온다라는 거. 독잉쌤 나왔고요. 한국사는 권영기 쌤이겠죠. 그렇죠. 한국사 용기를 찾아라. 그리고 대학별고사 제2외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레전드 방송 맨 오른쪽의 실루엣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봅시다. 자 사진을 넣어주세요. 야 이 싱크로율은 뭔가 메가는 끝까지 꽁꽁 숨기고 싶다라는 감성이라면 대성은 온다? 이 사람 와. 이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어. 어떤 한 국어 선생님이 예측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수학 강사분이 오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영입이 지금 이것도 6명이라고 일단 깔아놨지만 글쎄요 대성에 좀 많이 올 수 있다 전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성의 특성상 방인혁 쌤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 대성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강남 대성학원에서 N수생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은 그 어떤 탄탄한 기반을 가진 분이 탐구나 국어 쪽에서 좀 런칭이 있지 않을까?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은 좀 이적이 있을 것 같고 국어나 탐구 쪽은 자체 대비, 자체 직강학원의 대비가 있을 것이다. 좀 요렇게 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조 김민호 부서 머리 아니냐? 전혀 추리하지 마. 민민미야 추리하지 마. 연락이 안 왔는데 나는? 연락이 안 왔어. 공감 영어가 있는데 오감 영어 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민민 아니고 대성은 조금 감질맛 나게 좀 예측하는 그 맛이 좀 있네요. 세 번째에서 바로 미투스, 이투스로 가겠습니다. 11월 17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메가하고 대성이 10월 말이라면 이투스는 11월 17일 정도까지 얼리버드.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짹짹 얼리버드로 들어와도 계속 있어도 돼. 메가도 갔다가 대성도 갔다가 이투스도 갔다가 계속 모이 쪼는 거야. 그냥 참새가 11월까지 한 달 내내 그냥 모이 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2022년 이투스 뉴 웨이브 이러닝 스마트 러닝. 오, 아까 메가 쓸 스마트 앱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걸 넘어 익스트림 러닝, 메타버스 기술이 만나 익스트림 몰입형 학습 환경. 야, 이게 뭐냐? 공간 초월 몰입형, 이게 뭐야? 때와 장소, 시간에 갇힌 획일적 공부는 구시대적이죠. 이제 화장실에서도 명불 허전. 이래서 이투스 1타. 오, 이투스 일단 신규 강사가 4명 이렇게 11월 18일날 공개되는데 국어 김민호 잠깐만, 이거 아까 대성하고 똑같은 잠깐만 이중계약인데? 야, 가르마 방향 반대야. 레전드 방송. 야, 가르마 방향이 달라. 야, 이중계약 아닙니다. 증명했죠? 이중계약 논란 여기서 시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얼리버드 전반적으로 이건 똑같죠? 갤럭시 워치 나온다? 250명입니다. 250명. 그리고 100명은 갤럭시 탭, 300명은 매달 데이터 2기가. 좋습니다. 25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벤트만 참여하고 이투스패스 무조건 가져가겠다. 36. 아니다, 기기 무조건 받고 이투스패스 하겠다. 그럼 45.9. 요런 느낌. 그냥 생짜로 가면 36이겠네.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보다 적은 건 맞아. 오징어 게임보단 적은데 250명에 들어갈 수 있어? 성기훈 될 수 있다. 내가 성기훈. 이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36만원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리뷰 해봤는데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4, 4까지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 패스가 없더라고요. 올라온 패스가 뭐 일단 좀 찔하신 것 같아요. 폐업을 한다 이런 좀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카이듀는 만약에 좀 패스를 열었다면 제가 리뷰를 할 것 같았는데 동일 시간대에 패스가 없어서 리뷰는 지금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작한 데 있어서 좀 재미있게 좀 스타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스타트는 상황에서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예비 고3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신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겨울방학부터 빡세게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두 얼리버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바.